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지리산의 비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두 번째는 지리산 공개바위입니다.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라 불리는 지리산 공개바위, 기이한 곳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는 길은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을 기준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이 추모공원은 지리산 공비를 토벌할 때 산청하고 함양에 있는 양민들을 700명을 학살한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추모공원에서 꽃봉산으로 가는 산행을 통해서 공개바위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서 화림사 방향의 이정표를 따라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형교라는 다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형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리가 나오고 우측으로 화림사 방향이 나오면 그 다리가 가형교입니다. 그래서 그 가형교를 건너지 말고 우측으로 들어서면 시멘트 포장이 된 임도길이 나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길 따라서 올라오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해맞이 산장 쪽으로 좀더 진행을 하면 다시 좌우 갈림길이 나오고 거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법전암이라는 암자가 나옵니다. 법전암은 사실 내비나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암자입니다. 신도가 있는 그런 사찰이 아니라 오직 수행을 하기 위한 암자이다 보니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조금 꺼린다고 합니다. 이곳에 스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공개바위는 법전암 들어가지 말고 직진하면 산길이 나오고 그 산길 따라서 가면 이정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바위로 가는 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지만 약간 오르막길이 이어진다는 점. 공개바위 앞쪽에 있는 이 암벽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한국의 피사이 사탑이라고 불리는 산청 방공리 공개바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개바위의 공개라는 의미는 공깃덜놀이를 할때 쓰는 그 돌의 경남 지방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네 개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건너편에 가면 다섯 개의 큰 돌이 층층이 쌓아져 있는 모습이 꼭 석탑 형식을 띠고 있고 약 30도 정도로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애칭으로 한국의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개바위에 관한 전설로는 지리산 산신인 마고 할매가 공깃돌놀이를 하다가 그 공깃돌 다섯 개를 여기에 쌓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보면 공깃돌 다섯 개가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꽃봉산 가는 산길이 이어집니다. 살짝 기울어지고 자연적으로 쌓은 이 공개바위의 신기함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공개바위의 바위들이 깨지고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게 다가옵니다.